골수의 자존심 되겠다. 무림세계의 일대 파란을 몰고 온 그 이름 파괴장.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파와 고기뿐인 것만 그 맛은 비범하다. 소풀이는 기본이요, 어떤 보양식과도 비교를 거부한다. 깔끔한 맛? 깔끔한 맛? 예, 개운하고 깔끔한 맛. 육개장이 좀 맵고 막 자극적인데 이건 자극적이지 않고 네, 맛있어요. 자자,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드시오. 파가 듬뿍 들어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압군이라는 파게장. 밥 한 공기 넣고 후후 불어 먹으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하겠다. 아우, 먹고 싶다. 이러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먹으면 중독. 사나이 울리는 그 맛. 아! 시원하구나. 고개를 이렇게. 생방송 투데이 나가야죠. 목표가 있어요. 열정적인 리액션 좋아요. 여기 네. 아삭한 식감도 해주는 깍두기 살짝 얹어주면 한 입만 먹어도 스트레스 확 풀린다. 얼큰하게 식도를 타고 들어가 심장을 울리는 시원한 맛. 말이 필요 없이 심각하네요. 파괴장에서 파와 쌍벽을 이루며 혼을 불사르는 재료 소고기. 한 대 섞인 그 둘의 부합은 육개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으니 손 맞죠? 파에 또 이 소고기 양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죠. 고수의 마지막 한수 소고기. 윤기가 차르르르르. 최고의 소고기 부위라 일컫는 양지살을 푹 삶아 사용한다는데 담백한 맛을 위해 느끼한 비계는 깔끔히 제거. 하나하나 깐깐하게 손질하는 고수. 정성이 들어간 만큼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순간. 소고기 맛.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고수의 필살기. 이름하여 별대로 찍기 권법. 밭들 속삭으로 고기를 찢는 고수. 이 어찌 어르신의 손놀림이란 말인가. 놀랍습니다. 틱틱틱틱. 예부터 파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북돋는다 했으니 파가 팍팍 들어간 파게장을 들이키는 족족 땀을 쏟아내는 식객들. 이곳이 식당인지 찜질방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나. 그래서 확인해보았다. 일반 육개장과 파게장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어떻게 다를까? 이야, 이거 뭐 일단 식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어머. 그러나 잠시 후 얼굴이 점점 붉어지죠? 파게장을 먹은 쪽의 체온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와우, 실로 놀라운 결과. 감기 똑 떨어지겠네요. 이것이 파가 가진 파워. 과거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도 인부들에게 대파를 제공해 지친 원기를 북돋았다 전해지니 파게장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보양식이 아니겠는가. 자존심으로 지켜온 40년의 손맛의 결정체 파게장. 한올만 맛, 오로지 한올만 맛. 국물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물도 안 나고 고생만 하지. 한올물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 생수가 쏟아져. 육개장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열정을 다한 고수의 파게장. 감히 최고라 부르고 싶습니다. 최고예요! 바닷속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정체. 그것은 다름 아닌 비석. 바닷속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 도무지 알 수 없는 비석의 정체를 파헤친다. 무덤 앞에 있어야 할 비석이 바닷속에 있다. 2007년 12월 우리 마을에서 만들었지. 그러면 어서 와서 만들었겠어. 그들만이 간직한 바닷속 비석의 정체. 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궁금증을 풀러 달려간 곳. 남해 바다가 펼쳐진 전라남도 완도. 요즘 던지면 던지는 대로 걸리는 물고기가 있다는데요.
드시나요? 저 물고기들 정말 대박입니다. 시원해요.